더불어민주당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. 오늘 제 질의는 박상진 증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. 근데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이 질의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.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박상진이라는 증인이 오늘 왜 나오려고 했는가?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,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가장 중심에 삼성이 있습니다. 미르재단이 생기기 전, K스포츠가 생기기 전 이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과 이 삼성의 커넥션은 시작되었습니다. 이 어떤 분들은 이번 이 국정농단의 몸통이 삼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2015년 7월 달에 그 합병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죠. 근데 그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자료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14년 9월 15일에 박근혜,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합니다. 물론 이전에 이 두 분들이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. 독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달라 해서 오케이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는 사실들은 이 그 최순실과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일들이고 이제 이쪽에는 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. 이 비포 앤 애프터 아니면 그 과정이 무슨 일이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정유라가 이대 승마 특기생으로 합격을 합니다. 10월 31일. 그다음에 12월 1일에 이 위에 먼저 얘기했던 그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.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었던 박상진 삼성전자 그 박상진 SDI 사장이 삼성전자 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다시 올라옵니다. 이분이 맡은 일은 대외 담당 사장입니다.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한화의 대한승마협회 회장 하시던 차남규 사장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요. 3월 25일 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고 박상진 이 회장이 취임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시죠. 여기서 대통령이 맡아달라고 하고 이 박상진이라는 분이 SDI에서 삼성으로 오고 그 다음에 착착 진행이 된 거죠. 왜 삼성전자로 왔을까요? 모든 돈 쓰는 일은 전부 삼성전자로 옵니다. 미래전략기획실의 모든 직원들도 다 삼성 사람들이고요.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, 이런 비선 실세한테 나가는 모든 돈들도 전부 삼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삼성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시 5월 7일 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기공식에 다시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고 특혜를 주는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진 날입니다. 그 다음에 박원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. 이 사람은 승마협회 전문대, 그러니까 박상진 회장하고 아마도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이 벼랑간 독일을 갑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여기서 누군가의 협의에 의해서 최순실 정유라를 돕는 삼성의 행위가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박원호가 독일에 가고 그 다음에 6월 30일에 다시 정유라가 독일에 갑니다. 그 다음에 최순실이 7월 8일에 독일에 갑니다.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이걸 오늘 묻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고 7월 10일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삼성물산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합니다. 여기서 삼성이 원하던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정부의 이 원하던 것들이 여기서 성사가 되는 것이죠.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여기서 성사가 되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제는 삼성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죠. 여기 최순실이 7월 23일 날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. 손자도 보러 이렇게 갔겠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입국을 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.
삼성에서 최순실한테 독일로 돈을 주는데 비협조적이던 삼성전자의 두 사람이 직위 해제되고 제1기획 쪽으로 이 최순실을 돕기 쉽게끔 사람이 바뀝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왜 빨리 돈을 주지 않느냐,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. 그리고 8월 10일 날 저기 계시는 노승희 씨가 독일을 갑니다.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저분한테 따로 묻겠습니다. 고영태 씨가 7월 30일 날 노승희 씨를 불러서 독일에 가지 않겠냐고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이에 독일에서 무슨 일인가가 다 이루어진 거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. 승마협회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회사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. 삼성에서. 왜 그랬을까요?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승일 증인 잠깐 대답을 해 주십시오. 그때 이제 고영태 씨한테 제안을 받아서 독일을 가죠. 네. 독일에 가는데 왜 독일에다가 승마장을 차리고 독일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졌을까요?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. 정정주착이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독일이냐는 거죠.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낫다라고 생각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은밀하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국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보는 시선도 많고 하니까 제3의 지역으로 국가로 독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.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겠죠? 네네 맞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네. 나서 그러면 그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거기서 계약 당시에 참관을 하셨죠? 예, 그날 8월 26일 날 참석했습니다. 그러면 삼성과의 그 계약 과정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. 2015년 8월 26일 날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. 그 전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계약서가 초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제 원래는 8월 25일 날 계약을 하기로 해서 삼성에서 들어오는데 코어 스포츠가 마인즈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면서 상업 등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8월 25일 날 상업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25일 날 계약은 불가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26일로 다시 이제 계약서가 다시 만들어서 봤습니다. 예.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삼성의 이 모델은 마장마술 3명하고 장애물 3명을 그 선수를 뽑아가지고 독일에서 해외 전지훈련 시켜서 유망한 선수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선수를 뽑는 것 자체도 최순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. 아, 정유라 선수. 아, 예, 예.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러한 그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그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배드민턴 선수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그 대학교 때까지 해왔는데요. 일단 제가 뭐 승마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.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선수는 20%, 말이 한 80% 정도 차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 말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그 말이 얼마 정도의 그 국제대회에서 얼마 정도 수상 경력이 있냐에 따라서 말 가격은 정해집니다. 그래서 따라서 더 좋은 말들은 100억까지 가는 말도 제가 봤습니다. 예, 손혜원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.